날아가 편의점에 왔어요. 민트 초코라떼예요. 싫어. 오늘은 나라가 밖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홍대 입구역인데요. 바로 라방에서 먹을 과자들을 사러 홍대 입구역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편의점에 어떤 신박템들이 있는지 가봐야겠어요. 먼저 GS25부터 털어보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우와, 과자 진짜 많아요. 와, 초콜릿도 있고, 이거 뭐지? 빼빼로 초코젤리? 오, 이것도 맛있겠다! 그리고 와! 츄파춥스 오렌지 드링크 젤리! 이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그리고 젤리 와! 계란 후라이 젤리! 와! 귀엽게 생겼다! 이것도 넣을래요! 그리고 여기는 과자들이군요. 팝콘? 맛소금맛 팝콘? 아, 이것도 넣고. 그리고 와, 저거 뭐지? 로켓 칼슘 계란과자? 이것도 할래요. 이거랑 와, 맥콜 보리건빵? 이것도 넣고요. 아, 네, 맞아요. 과자 진짜 많다. 이건 원래 라면인데? 그리고 와! 빼빼르 코칼콘! 이것도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CEO를 습격해봅시다. 여기도 과자들이 잔뜩 있고, 뭐 살까 고민 중인 나라, 몹쓸 호기심을 채워줄 과자들을 찾아서 배회 중인 나라. 와, 나라가 좋아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좀 더 가보면 이쪽에는 어떤 게 있지? 여긴 없다. 여기 이상한 거 있어. 와, OS다! OS 새로운 맛 나왔나봐요. 논산 딸기 바나나? 오! 와! 저거! 딸바 하겠습니다. 딸바 OS 이것도 넣고, 그리고 다 사고 싶은데. 우와! 귀여워! 이거 넣을래요! 네! 넣겠습니다. 공표 오리지널 나초, 그리고 김맛? 일단 이것도 한번 도전? 네! 도전하고, 그리고 고래밥도 있고, 고소미도 있고, 그리고 감자칩 코너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는 감자칩입니다. 똑같이 포테토칩. 그리고 프링글스도 있고요. 우와! 레인보우 맛? 레인보우 맛은 뭐죠? 이것도 넣을래요. 네! 그리고 다른 특이한 과자, 재미있는 과자. 만두칩이요? 만두칩도 넣을래요. 만두 좀 더 둘러보면, 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싶은데, 메론 우유 하겠습니다. 메론 우유? 네! 메론 우유 이쪽으로 돌아서, 이번에는 초콜릿이랑 공표 젤리? 공표 젤리? 이것도 궁금하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와, 계산대 앞에도 먹을 게 엄청 많아요. 껌이랑 젤리랑 누텔라도 있고.
도시락 젤리? 와! 이게 뭐야? 결림 결림 나라가 또 발견했어! 도시락 젤리!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 되는 건가? 나라가 편의점을 두 군데나 갔다 오니까 너무 배고파요. 먹방하면서 배 채워야지. 나라 먹방 기대해 주실 거죠?